우주의 미세먼지일 뿐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에서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을 부르는 명칭은 골드락스 지대, 그린벨트, 그리고 생태권 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들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생명체 가능 영역을 칭하는 명칭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명칭은 골드락스 지대입니다. 골드락스 지대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지대라는 뜻으로서 영국의 구전동화인 골드락스와 곰 세 마리로부터 비롯된 이름입니다. 골드락스와 곰 세 마리는 꼬마 골드락스가 끓인 수프를 먹던 곰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의 수프를 좋아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쉽게 말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적당한 온도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골드락스 지대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드락스 지대 내에 있는 행성 중 어떤 조건을 가진 행성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항성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행성계, 쉽게 말해 우리의 태양과 같은 다른 어떤 행성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그 행성의 모항성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항성이란 우리 태양계로 따지면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하는 별인 천체를 말합니다. 모항성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온도는 대략 5000K에서 6300K 정도까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모항성의 수명은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긴 시간이란 최소 10억 년 이상을 말하며 과학자들은 이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생명체들이 충분히 진화하고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 모항성과 행성의 거리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둘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거리란 액체, 즉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알맞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행성을 발견했다며 이를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연관짓는 내용의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체의 탄생에 있어 물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물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용매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모항성의 밝기 또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앞서 언급한 항성의 온도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급격한 밝기의 변화 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생명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직접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이 행성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행성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점은 바로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보더라도 가스형 행성이 아닌 암석형 행성이고 지구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드넓은 바다도 바로 암석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스형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성의 질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너무 작은 행성들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첫째로 질량이 너무 작은 행성들은 그 중력 또한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다는 것은 행성 표면의 대기를 안정적으로 붙잡아두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행성들은 두꺼운 대기를 형성하지 못해 생명체가 성장하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량이 작은 행성일수록 그 직경이 작은 데 반해 넓은 표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행성의 크기는 작으나 우주와 접촉하는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을 의미하고 이는 행성이 지닐 수 있는 에너지량에 비해 잃게 되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천체들은 탄생 후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빠르게 잃어버리며 지각 표면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에너지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조건으로 공전과 자전의 안정성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행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행성의 공전 궤도가
원보다 타원에 가까워 모항성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과 가장 멀어지는 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면 이 행성은 공전 중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적절한 모항성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안정적인 온도의 유지를 중요한 조건으로 언급하였듯이 찌그러진 공전 궤도로 인해 행성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된다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성계를 기준으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조건들을 따져보았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은하계로 넓혀서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은하계 내에서 항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행성이 속한 행성계가 은하 중심부와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행성계가 은하 중심부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자신의 행성계에 있는 항성이 아닌 다른 항성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안정적인 행성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또 행성계가 속한 위치 주변으로 초신성 폭발 혹은 블랙홀이 있다면 이 또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 중 골디락스 존에 있으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일명 골디락스 행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발견된 골디락스 행성은 케플러 2b입니다. 이 행성은 발견 당시 최초의 지구 크기 외계 행성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발견 이후 이러한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 불러 분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구형 행성 케플러 2b는 케플러 2e 계에 있으며 우리 지구의 태양과 같은 천체인 케플러 2e를 모항성으로 한 천체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다시 설명하자면 케플러 2e b는 우리의 지구에 해당되고 케플러 2e는 우리의 태양에 해당되며 케플러 2e계는 우리의 태양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성이 케플러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를 관측한 망원경의 이름이 케플러 망원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케플러 망원경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약 1000개 정도인데 이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의 개수는 케플러 2b를 포함해 약 100여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플러 2b의 우리 계로 말하자면 태양격인 케플러 2e는 우리 태양계의 태양보다 약 21%가량 낮은 밝기를 가지고 있지만 케플러 2b와의 거리가 우리의 태양과 지구의 거리보다 약 20%가량 가까이 있어 케플러 2e b의 실제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훨씬 뜨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케플러 2e b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태양계와 유사한 행성계에 속해 있음에도 생명체를 가지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지구형 행성 캡테인 B입니다. 캡테인 B는 지구로부터 13광년 떨어진 우리의 태양격인 모항성 캡테인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입니다.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1.6배이고 질량은 지구의 4.8배이며 온도는 205켈빈입니다. 이 행성도 골디락스 존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추측만 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지구형 행성으로는 트라피스트 1e가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e는 물병자리에 위치해 있고 역시 암석형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와 비슷한 0.91배이며 질량은 0.7배이고 행성의 표면 온도는 246켈빈입니다. 역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로부터 40광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끝에 결국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트라피스트 1e에서 다량의 자외선이 방출되는 것이 관측되었고 트라피스트 1이 방출하는 항성풍이 트라피스트 1e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추가로 연구된 내용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e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마도 바다 행성 또는 얼음 행성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지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천체가 골디락스 지대에 위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나 성분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을 슈퍼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지구는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질량이 매우 커서 지구의 약 2배에서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이 정도의 질량은 태양계의 천왕성 또는 해왕성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이러한 이유로 슈퍼지구 천체 중 모항성에 가까우며 이들을 구성하는 조성물이 암석인지 또는 가스덩어리인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행성들을 뜨거운 해왕성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언급한 케플러 2EB는 골디락스 지대에 위치하면서도 슈퍼지구의 조건에도 충족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에서의 생명체 거주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행성이 아닌 행성을 공전하는, 즉 지구의 달 같은 위성에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파악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태양계 내 위성들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체크하였는데, 우선 태양계 내에서 골디락스 지대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성은 우리의 달과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 그리고 데이모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체에는 생명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이들 위성에서 액체 혹은 대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을 공전하는 수많은 위성들 중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태양계의 위성 중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된 위성은커녕 그 존재 가능성을 겨우 점쳐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한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다고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조성물, 대기, 그리고 온도 등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행성을 찾았다 하더라도 행성이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그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관측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